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7편과 28편과 29편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런 제목의 시편입니다. 또 시편 28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라는 제목의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편 29편은 우렁찬 그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27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시편 27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은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권고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 권고는 여호수아에게 자주 들려준 말인데요. 이 권고는 그 전후 관계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가르침이 함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권고가 강조되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될 때 그의 앞길에 너무도 많은 지장과 위험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권고가 주어졌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너무 약하여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일을 감당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주변 정세에 겁내지 말고 용감하게 갈 길을 전진하라는 뜻으로 이러한 권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정지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었고 그들을 추적하던 애굽 병사들은 그 바다 속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님과 같은 신이 누구 오니이까? 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 오니이까? 조용하게 기다리는 일을 이사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연합군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 당시의 왕 아하스는 군사는 군사로 대결해보려고 성을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지만은 조용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왕은 삼가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하십시오. 시편 27편은 여호와만 바라보고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절까지와 1절에서 6절까지와 7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주제와 용어에 있어서 전자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지심을 표현한 것이고 둘째 부분은 견디기 어려운 어떤 순환 속에서도 신음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의지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아도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여기 보면 요지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그런 튼튼한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고난에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 세상 아무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전쟁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라. 고 기록합니다. 참된 안보, 참된 안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참 안전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시편 27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27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시편 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밝혀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종류의 가정이, 가정법이 용납된다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울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무법한 질서를 묵과하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불의와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횡포와 불법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의사에 세상을 내맡겨 온갖 인간의 모습, 온갖 사회적 모순을 그대로 두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의 심판하는 기능을 정지시키고 그의 공의의 선언을 보류하시고 그의 역사 간섭을 단념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세상이 된다면 세상에서 양심분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처럼 바보가 없을 것이며 세상에서 악의 권력과 그 질서를 용인하고 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억울한 사람이 매를 맞고 같이 우고 손해보는 사람, 핍박을 받아도 보호받을 것이 없고 약탈을 당해도 호소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문자 그대로 암흑세계가 되고 말 것이며 이사야의 예언이 적중하고 말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가 있으리라. 이사야 성경 5장 20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적용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편 28편은 이러한 화받을 일이 자기가 사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다 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귀를 막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침묵하시면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를 상대하는 길은 하나님 자신이 이 악인들에게 그들의 악에 따라 갚아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이 지은 대로 갚아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로서 갚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죄한 자의 고통을 없애 주시고 악을 행하고도 무사한 그 사람들을 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행사는 악을 행한 자가 그 악업의 보응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벌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게 된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잔인성이나 호의성 때문만은 아니고 그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불경건하고 비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개인의 생활까지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악인들은 그 생각을 못합니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신론적인 생각, 무감각과 항거하는 태도가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힘과 방패 그리고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먹이시는 자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는 일에 복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은 그 주인공이 찬송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편 28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생의 역사와 개인의 생활을 관여하신다는 것을 시편 28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시편 2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은 우렁찬 그 목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차고 여호와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불칼이 되고 여호와의 목소리가 광야를 뒤흔듭니다. 또 가레스 광야의 통증을 줍니다. 시편 29편의 4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소리는 힘이 있고 그 소리는 위엄이 있고 그 소리는 천둥소리로 그 소리는 번개불로 타고 그 소리는 레바논 백향목을 꺾으시고 그 나무들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십니다. 그 소리는 광야를 뒤흔들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들어 통증을 느끼게 하고 그 소리에 놀라 암사슴은 낙태를 하고 그 소리는 불길되어 숲을 살라버려 벌거숭이로 만듭니다. 여호와로부터 발하는 우렁찬 소리에 놀라서 시각과 청각의 차별이 없어지고 맙니다. 천둥 소리로 들었다가 순간적으로 번개불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너무 우렁차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북쪽으로 눈을 돌려 눈 덮인 헐몬산에서 백향목이 꺾어지는 것을 보았다가 금시에 남쪽으로 눈을 돌려 시내 반도 가데스 광야의 진통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서 감정도 혼동된 듯 금시에 그 우렁찬 목소리에 놀라서 춤추는 나무들을 보고 기뻐했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벌거벗은 광야의 수치를 보고 진통하기도 합니다. 놀라서 아름다운 암사슴이 조산하는 변을 보는가 했더니 그 우렁찬 목소리에 맞춰 껑충껑충 뛰는 송아지도 봅니다. 벌레 같은 인간의 자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풀의 생명같이 짧은 생명의 기간을 가지고 들의 꽃과 같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화를 가진다고 하는 인생의 모습은 이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만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이 우렁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대자연 안에서는 한줌 흙이나 먼지에 불과한 듯합니다. 우렁찬 목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자연은 그 미약한 존재나마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란 그림자도 얼씬 못하게 만들어버린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우렁찬 그 목소리 앞에 인간은 그 존재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가 없게 해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 신의 자식이라 말하는 인간들아, 여호와께 다만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바치고 또 바치라. 그 이름의 영광을 여호와께로 머리를 조아리며 그 거룩한 위엄을 예배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렁찬 여호와의 목소리를 노래하는 첫 부분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 여호와에 대한 예배만이 인간이 할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한다는 말 한마디가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대자연도 떨고 굴복하거든 하물며 가장 미미한 피조물인 인간이 이 위대한 창조주 앞에 꿇어 엎드려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연에 대한 하나님, 자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자연이 그 우렁찬 소리에 전율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대자연계가 춤추며 떨며 자연 그것을 성소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송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둥소리와 번개불이 멜로디를 엮어 나가고 레바논과 그 백향목 모든 숲의 나무들이 춤을 추며 암사슴이 뛰며 들판이 거룩한 기쁨에 벌거벗은 몸이 되고 그 감격과 환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판이나 암사슴이나 수풀이나 백향목이나 레바논이나 번개나 뇌성립 그 다양한 감정과 반응 속에 우뚝 솟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을 돌립니다. 가데스 들판이 진통하고 있다는 표현은 그 함축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영웅들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호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대자연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리지는 못합니다. 철학자의 목소리가 인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리는 목소리는 찾기가 힘듭니다. 설교자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알리는 이 시편 29편의 목소리와 조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이 우렁찬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계와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왕을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말로 이 시편 29편은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우렁찬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28편은 여호와께서 침묵하시면 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러면 시편 29편은 우렁찬 그 목소리라고 나옵니다. 28편과 29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 시편 27편과 28편과 29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